짱구들 안녕. 자, 기본 다지기 하도록 할게. 자, 얘가 이걸 만족시킨대. 뭐 F2는 이래. F2는 4-1, 3분의. 자, EA 플러스 B가 이래. EA 플러스 B는 U 됐고, 그다음에 두 번째 F 프라임 0은 1이래잖아. 자, F 프라임 X는 자, 제곱. 자,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됐니? 자, 그럼 거기다 0만 대입해 그냥. 0을 대입하면 1이야. 1 무시하면 돼.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. 뭐 0을 곱하면 어차피 0이잖아. 맞니? 0을 넣으면 어차피 다 0이 되고, 이제는 마이너스 A가 1이래. A는 마이너스 1. B는 뭐니? 8. 더하면 7. 뭐 어렵진 않지? 됐니? 그 다음에, 분모가 0으로 가고, 극한값이 존재한 분자도 0, F1은 2. 그럼과 동시에 F1을 넣으면, 오호, F' 1은 5구나. 이거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 미분 쳐줘. Y'은, 자, Fx의 제곱, 마이너스 f 프라임 x.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? 1을 집어넣어야지. 1을 집어넣어. 그럼 1을 집어넣으면 f1의 제곱 마이너스 f 프라임 1. 자, f1은 저 뭐라 돼 있니? f1은 2라고 돼 있지? f1은 2라고 돼 있어. 그러면 2의 제곱은 4. F 프라임 1은 5지 마이너스 4분의 5 됐지? 여기에다가 지금 미분 친구에다 1을 대입한 거야. 됐니? 미분 친구에다 1을 대입한 거. 자,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네. 분자도 0, B는 F0. 그럼 얘가 F0이면 F'0이 20이라는 소리. F0은 뭐니?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. 아, B는 마이너스 1. F'X는 합성 미분. 합성 함수의 5. ax 마이너스 1의 4제곱의 속미분 됐니? f'0 0을 집어넣으면 5a네. 20 a는 4 그건 3이 되니? 됐지? 다음 함수를 미분하여라. 아, 자, 합성 함수다. cosec y 프라임은 마이너스 cosec x는 뭐니? 마이너스 cosec x 마이너스 cosec은 이거 그대로 적고 일단 이걸 통으로 보고 미분하는 거잖아. 마이너스 cosec x cotangent x인데 이거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속미분 곱하기 2지? 2를 갖다 여기다 적어줄까? 마이너스 2. 알겠지? cosecant는, 자, 그지? 얘는 sin x분의 1. 얘는 cos x분의 1. 자, 얘는
미분 치면 시컨트 x 탄젠트 x 얘는 미코마 다 마이너스 들어간다 했지. 코시컨 x 코 탄젠트 x 알겠지? 자, 저렇게 하면 되고. 자, 얘는 y 프라임은 5. 자, 시컨트 x가 이거라고 했지? 자, 시컨트 1-2x 탄젠트 1-2x 속미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. 됐고. 자, 코스 탄젠트 미분. 자, 탄젠트 x 미분하면 시컨 제곱 x 코탄젠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 시컨 제곱 x 탄젠트 시컨 제곱 x 코탄젠트 마이너스 코 시컨 제곱 x 됐니? 자, y 프라임은 마이너스 코 시컨 사인 x 코 시컨 제곱에 사인 x 그다음에 속미분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이지. 이렇게 되는 거지. 알겠지? 코탄젠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 제곱 x 마이너스 코시컨 제곱 사인 x 속미분 코사인 x. 자, 예. 됐니? 자, y 프라임은 마이너스 코시컨 그지? 마이너스 코시컨트 탄젠트 x. 자, 코시컨 x가 뭐라 그랬어? 마이너스 코시컨 x, 그 다음에 코탄젠트 x잖아. 조금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. 별거 아니야. 알겠니?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시컨 x 대신, 그 다음에 코탄젠트 x 대신, 그 다음에 속미분 탄젠트 x는 뭐야? 시컨트 제곱 x잖아. 요런 식으로 해준다라는 거야. 됐니? 자, 다음 함수를 미분하라. 6-5번. 자, 볼게. y 프라임은. 아, 얘가 또 있네. 요거 먼저 해놔놓고. 미분 그대로. 그대로 얘 미분. 자, ln 절대값 f(x)는 f(x)분의 f'(x)지? 그러면 자, sin x f(x) 그대로 오고, 그 다음에 제 미분하면 cosine x. 얘가 뭐니? cotangent x지? 얘 대신에 뭐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. 됐지? 자, 그 다음에 요 녀석. 자, 와이 프라임은 자 fx 난 f 프라임 x 속미분 자 간단하지? 그 다음에 얘도 자 금미분 3 2의 x 플러스 2의 x의 제곱에 제곱이지? 그 다음에 속미분이다. 속미분. 자, 2의 x 플러스 2의 x의 제곱에 또 속미분 하면 뭐가 되니? 자, x제곱 2x 되니? 됐어? 자, 다시 한번 볼게. 3의 2의 제곱. 그 다음에 속미분. 2의 x. 더하기 2의 x의 제곱에 또 x제곱을 속미분하면 2x 됐지?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요렇게 해주는 게 편하다. y는 2의 x 플러스 1 요렇게 해주면 되겠지? 그러면 2의
자, 이 되면 1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분의 1이지? 자, y 프라임은 어차피 미분하면 0되잖아. 그리고 자, 마이너스 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없어져. 2의 x 플러스 2 네, 뭐니? 제곱. 자, 됐니? 2의 x 플러스 1의 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의 미분 하면 뭐가 되니? 2의 x ln 2. 요렇게 되니? 그치? 자,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? 자, 됐지? 어,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.